네, 날라리 농부입니다. 아, 오늘은 모처럼 체리밭에 왔습니다. 아, 지금 여론전정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전정도 못하고 있고,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왜 왔느냐. 요즘 이렇게 까맣게 잎새기 위에가, 이렇게 가물고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체리잎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려고, 예,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예, 좀 까맣게 돼 있죠. 예, 이런 형태에, 예, 이게 원래 사실은, 이 엽록소가 지금 뭐,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요걸 방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방제는 이런 형태입니다. 호리큐어, 즉, 저기 보시면은 포리옥신이 좋습니다. 호리큐어보다 포리옥신이 훨씬 낫습니다. 포리옥신을 하시고 포리옥신 그 다음에 응애약입니다. 응애약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응애약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지금 황산 마그네슘 예. 이거 500g인데 한번더 넣어가지고 1리터를 이제 1kg를 넣겠습니다. 1kg 그렇게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여기다가 다이센 M을 넣으면 좋습니다. 다이센 M을 같이 해가지고 다이센 M을 반만 500g만 넣으시면 되겠죠. 500리터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방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방제를 하면은 방제가 아니죠. 예방이죠. 예방을 좀 해주시면은 그나마 저 친구들이 잎새기가 그렇게 까맣게 될 것들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나마 가을까지 유지가 된 다음에 낙엽이 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체리나무 이파리 검은색으로 변한 이파리가 탄 듯한 나무들 예방약 지금 오늘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